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안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세영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요. 현재 한국경제의 안세영의 중국 바로 읽기를 연재 중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우리의 안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보 하면은 제일 당면한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죠. 근데 안보는 좀 다각적으로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국이 우리가 참 이 경계해야 될 안보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2050년까지 중국몽 그래갖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라잖아요. 거기다 한 수도 떠서 군사몽, 군사대국이 되겠다라군요. 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중국이 경제 1등, 군사 1등이 되면 미국은 몇 등 되죠? 미국 2등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바보입니까?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중국한테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중국물을 사주고 중국 경제를 키웠는데 그걸로 국민들의 복지에 쓰지 않고 항공모함 맹들고 탱크 사가지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에서 지금 한창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가끔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데 특히 CNN에 나오는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진짜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CNN에 나온 사진인데 이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중국이 인공섬 맹기는 데 지나가니까 중국 구축함이 42미터까지 접근했어요. 그걸 해군의 그 전술용으로는 당파작전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42미터 접근하면 거의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미국 시민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야 차이나 지금까지 싸구려 오시나 맹기는 날인 줄 알았는데 아, 군사적으로 우리 미 해군 축함에 접근해갖고 싸우자는 데 갖고 아주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아침에 일본 그 제국의 함대가 6척의 항공모함을 딱 가지고 진주만을 숙박수로 맹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필리핀 들어갔잖아요. 그 메가더 장군이 거기서 그냥 탈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싱가포르 들어갔거든요. 싱가포르에 그때 영국군이 몇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주둔한 영국군은 바다 쪽으로 모든 방어지선을 맹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공격할 때 함폰이 다 이 호를 해놨는데 일본군이 호를 찌른 거예요. 말레이 반도로 상륙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어처구니 없이 영국군이 항복한 이유가 첫째 이제 일본군이 호를 찌른 이유지만 싱가포르는 모든 물은 상수원이 말레이 반도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상수원을 점령해 버리니까 우리가 서울시로 말하면 팔당 저수지를 점령하니까 싱가포르는 물이 없잖아요. 싱가포르가 함락당하고 일본군이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버마 인도네시아가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천황하고 이 대본령 일본 장군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무 쉽네. 야 1894년에 청일전쟁 때 청나라 꺾었지. 1904년에 노일전쟁 때 러시아 꺾었지. 아 이번에 아메리카 꺾었지. 대영제국 별거 아니네. 호주 먹자. 그래갖고 이제 호주를 먹으려고 호주 옆에 지도에 보면 과달카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장을 맹기렀는데 미군이 상륙한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군이 접은 적이 한 번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한테 있는 지침은 뭐냐면 미군은 중국군보다 약하다고 전술 지침이 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NHK의 태평양 전쟁이나 다큐에서 나오는데 이제 미군은 치인금이나 시술 쓰고 코카콜라나 마시고 여자하고 춤이나 치다가 일본군이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그냥 도망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과다카난에 미군이 상륙했거든요. 이치카 그 대자란 그 사람이 이치키 부대라 그러죠. 800명 이렇게 상륙을 한 거였고 여태까지 일본군의 육군 전술은 똑같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 야간에 기습돌기에 총검해갖고 동격하는 건 800명이 일제 동격 야간에 기습돌기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미군은 다른 거예요. 총알이 빗발듯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미군이 기관총을 200문을 갖고 있었대요. 이렇게 십자로 쐈답니다. 십자포화로. 이 십자포화는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개발하는데 기관총을 이렇게 쏘는 것보다는 이렇게 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십자포화로 쐈고 800명이 거의 다 고스란히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수뇌부가 놀린 거야. 미군이
감히 우리 일본군 한 번도 일본군이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차 부대를 또 상륙시켰어요. 몇만 명을. 그래서 또 들어갔거든요. 미군을 치라. 그런데 미군이 거꾸로 일본군이 보급기지 있죠. 예. 식량하고 의약품들을 역습해서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카나에서 일본군이 몇만 명이 고스란히 굶어 죽고 의약품도 말라로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천황 앞에서 일본 군부들이 후퇴를 한 거예요. 그나마 한 만 몇 명은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 해군력이 그때까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일본이 패기하니까 이제 미국이 반격을 하잖아요. 반격을 하는데 이 사진에 보시는 식으로 니미츠 대적은 체스터 니미츠는 미 해군 총사령관이고 그 당시에 더글라스 맥아더는 육군 총사령이고 서태평양 사령관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건 육군과 해군과는 갈등이 심합니다. 체스터 니미츠하고 더글라스 맥아더는 그렇게 잘 협전했는데 체스터 장군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과달카날에서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그다음에 오키나와 해갖고 막바로 도쿄를 치자 이렇게 그냥 쇼트 코스로 지름길로 일본 제국의 도쿄를 점령하려고 주장했고 메가단 장군은 아니다 그 필리핀을 좀 탄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꼭 돌아온다 아이슈알리테라고 필리핀 국민한테 한 약속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진에 보듯이 필리핀을 점령하면 남중국해 제약권을 미국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태평양 전쟁할 때 모든 필요한 기름 주석, 무기민 기름 주석이 꼭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주석, 공우, 보호크사이트 있잖아요. 다 남방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방 항로라 그래요. 남중국해 지나는 것. 거기를 필리핀을 뺏기면 남중국해 지휘권을 일본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안 뺏기려고 일본이 결사적으로 항전합니다. 그 유명한 악명높은 가미가제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2,600명이 젊은 가미가제 조종사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전도 연합함대가 애끼든 보르네오에 있는 모든 배 싹싹 끌어다가 필리핀 앞에서 레이테마에서 부뒀거든요. 일본 해군의 참패예요. 연합함대 몰락입니다. 뺏기잖아요. 뺏기고 나면 NHK 자리라면 680만 톤의 수송 능력이 있었어요. 군함이 아니고 일반 수송선 능력이 있었는데 남중국해를 미국한테 뺏기고 나서는 종전할 때는 30만 톤 배밖에 없었대요. 다 가라앉은 거야 남중국해에서. 그런 식으로 남중국해라는 게 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70년이 지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원래 남중국해에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버마하고 서로 이 남중국해는 280개의 수중함처로 이루어진 4개 군도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그 파라셀 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4개 이걸 영유권을 갖고 5개 나라 6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1974년이면은 항상 월맹이 북베트남이 월남아 남베트남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 전 미국 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한참 베트남이 싸울 때 그때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 당시에 1974년에 중국 해군이 파라셀 군도 먹어버려요. 그 이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의 영유권을 지원한 섬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조금 엉성한 뭐 호위함 갖고 하다가 한참 가라앉아요. 중국 해군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국제관계라는 게 1974년이면 중국이 후원해서 육상에서는 북베트남군이 미군하고 싸웠는데 한쪽에서는 중국 해군하고 베트남 해군하고 파라셀 군도 먹어버려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 싱가포르 이야기했잖아요.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라고 영국이 제일 자랑하는 전함이 있었어요. 영국 상징인 전함인데 일본 항공기에 모더마에서 가라앉아요. 근데 일본 해군은 역사적으로 영국 해군이 키웠습니다. 1904년에 그 도고 해야치로가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트함대를 패퇴시키잖아요. 그것도 일본 애들은 자기가 잘해서 한 건데 결국은 영일 동맹으로 영국 해군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발틱 만지가 페테르스부르크 거기서 러시아 해군이 이렇게 출발해서 원래 계획은 수에즈만을 통과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일 동맹 때문에 일본 편을 든 영국이 수에즈를 통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도고 홍콩이 기항을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발디감대 군수 물자를 보급 못 받잖아요. 기진백진한 상태에서 대납에 늘어서다가 도고 헤어지로는 맞은 겁니다. 그리고 도고 헤어지로는 영국 정규 회사로 댕겼어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 키워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키운 일본 해군한테 위쳐대는데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근데 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자가 가서 일대 만나보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China is our enem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임마 70년대 차이나도 아메리카하고 싸울 때 도와주지 않으니까 베트남 사람이 어느 면에서 우리보다 현명해. 우리는 지금도 뭐 70년대 일본 갖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영어로 딱 그러더라고. In the past, 과거에는 China was our friend. United States was our enemy. But now, China is our enemy. 그 파라셀 군다 용돈 문제 때문에 남는 게. United States our friend. 딱 그러더라고. 이 적과 아군의 개념을 우리보다 더 실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남만이라고 저 해군이 있거든요. 그 미 해군한테 개방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플렉스블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재밌는 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제소했어요. 그 이 중국이 남중국해 그 섬을 무력으로 점령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2016년 판정이 나왔는데 필리핀 손을 들어줬어요.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게 인공암초거든요. 인공암초 위에 중국이 이렇게 막 인공 비행장 맹기를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국제법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해양 용도를 구분하지 중국이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필리핀 승리 편을 들었는데 세계 2등의 경제대국이 됐으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 칼이 무시하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그 암초에 엄청나게 콩고북도 모아갖고 해상 군사기지 맹길고 비행장 맹기고 미사일 기지 맹기라는데 문제는 여러 군데 맹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보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못 당하니까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2015년부터 Freedom of Navigation 그래갖고 너 중국 영토는 인정 못하겠다. 저게 어느 땅인데 네가 감히 옛날에 중국이 주장 근거가 뭐 당나라 시대 한나라 시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약간 중국이 뻔뻔스러워요. 진짜 중국 우기면 못 말립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도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그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참 걸작입니다. 우리 중국인은 우리 차이나는 남의 나라 영토를 탐내지도 않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영토를 양보한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라는 게 남중국해 섬들이 지 땅이라는 거예요. 지 영토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동북공정 문제가 있거든요. 역사전쟁을 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참 우기면은 끈질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이 개입해갖고 지금 날이 갈수록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 게 무역, 남중국해 군사, 태권전쟁이거든요. 전면전은 못해요. 그죠? 핵이 전면전 못하는데 해상에서 가벼운 충돌 정도는 있을까? 옛날 포클란드, 아르헨티나 그렇죠. 가면 쉬운데 아니 그런 게 일어난다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 이렇게 한번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남중국해 미중 간의 갈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혹시 그 상황이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도자고 국민 모두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따져요. 뭐 일제시대 어쩌고 하나하나 따지고 지금도 사과하라고 막 그러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소중화 사상인지 뭐 신사대주의인지 모르겠는데 모화 사상, 중국을 좋아한다는 모화 사상인지 모르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6.25 때 중국군이 120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 땅은 몰라도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를 함락하고 평택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 완전히 침략 행위고 불법 행위예요. 유엔도 침략자로 중국을 규정했거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못할 만정. 시진핑 주석이 뭐라 했냐면 6.25 전쟁을 정의로운 항미 원조 전쟁이라 했잖아. 항미라는 게 미국의 항거하고 북조선을 돕는 그 정의로운 그리고 승리했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미친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정치인이고 모두가 사과하고 침략행위는 사과라고 늘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중국 일본에서 그건 알리고 중국이 몇십 년 전에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도 못하고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남중국해 해양 분쟁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냐면 2019 금년 예. 7월 3일부터 7월 5일간 3일간 중국 애들이 이 파라셀 군도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사이에 2만 2천 평방킬로미터의 3일간 모든 선박의 항해를 금지시켰어요. 군사 훈련하겠다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에 해상한 무서운 의미인데 중국을 사드 보복하는 거 보셨죠? 예. 그럼 중국의 온 직원 한국이나 일본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96.6%를 중동하고 동남아에서 수입해요. 원유하고 천연가스로 다 남중국해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물먹이려고 한번 딱 사드 보복식으로 야 우리 군사훈련하니까 남중국해 모든 항해 금지 못해 한 달간 딱 그려보세요. 여기 11개 해군 기지를 매겨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난리 나죠. 내가 알기에 우리나라 원유 비축량은 한 3, 4개월이고 천연가스, LPG 가스 있잖아요. 예. 아 LNG 가스. 이거는 아주 짧아요. 한 달인가 보다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발전 못하고 난리 나는데 에너지 목줄을 잡아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장군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중국은 해양 영토 분쟁에서 필요하면 자국의 해군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국하고 해양 영토 분쟁 지역이 하나 있죠. 제도 아래 이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앞으로 여섯 척의 항공모함을 갖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예정대로 갔잖아요. 그래도 항공모함 한 두 척 보내가지고 이어도 앞바에 그냥 베트남한테 팔아서 한식으로 무력으로 해버리면 우리 이거 아무리 이지상 갖고는 못 당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를 위협하는 거는 일본이 아니고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중국 국제법을 무시하잖아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다 무시하고 자기의 그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말씀했는데 Chinese exceptionalism 이겠습니까? 공산당이 하는 중국은 차이나 애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보편적 가치를 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놓고 정의로운 한미 원전 전쟁을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남중국의 해양 분쟁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여기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미동맹입니다. 중국 해군이 몰고 들어올 때 남중국해로 봉쇄할 때 이거 풀 트인 거는 한미동맹밖에 없고 두 번째 일본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한국 해군력이 힘을 합쳐갖고 중국의 어떤 그 패권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예. 좀 궁금한 사항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예. 시진핑이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예.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바다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데 예. 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시 주석이 왜 저렇게 철없이 설치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도 세계의 국가 지도자만 국제 정세를 읽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미국에 지금 도전적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태평양 지도를 한번 보세요. 태평양은 나눠갔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괌 이쪽 마리아나제도 이쪽은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늦게 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오닝강 산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나요? 일본 절대 용인 못하죠. 한국 용인 못하죠.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측면에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미국과 일본을 생각합니다. 거기다 반증이 뭐냐면 지난 5월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잖아요. 예. 일본과 그 멜라니아 여사하고 아베 총리 부인하고 부부가 일본 경항공모함 이즈모 항에 내렸잖아요. 그 일본이 원래 잘 아시겠지만 항공모함 세계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1920년도 코시오 함대가 처음 맹긴 게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 범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를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되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가지신 무기 중에서 제일 공격적인 무기가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항공모함 못 가지니까 호위함이라 그래갖고 대형 호위함을 갖고 있었는데 유사시 후닥닥 꽂지만 항공모함을 고치시는데 이지모급 항공모함인데 가가호라고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내렸거든요. 이게 저는 앞으로 이 동북아 안보에 굉장히 전환점인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발빠르게 앞으로 네 척의 그 경항모함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11개 항모전단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6개 항모전단을 민겼잖아요. 11개 항모전단으로 대서양해야지 인도해야지 태평양해야지 중국이 6개 항모전단 갖고 태평양 나눠갖자고 덤비잖아요. 미국 혼자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항모전단 가지라고. 근데 장군님. 야오닝함은 6만 7천 톤이고 이지모급은 3만 톤 조금 높고 야오닝함은 몇십 대의 J-15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 함재기 실잖아요. 예. 그 이지모 일본 항공모함은 딱 12쪽밖에 F-35B밖에 못 실어요. 공군이니까 아시지만 둘이 붙잖아요. 예. 누가 이길까요? 그건 장군님께서 시청자들이 하지만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숫자나 양적으로는 중국이 우수하지만 야오닝하지만 실제 붙어보면 누가 이길지 우열을 가린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현대전은 양이 아니라 질이거든요. 그게 벌써 이 태평양을 나눠갖자고 미국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니까 미국의 태평양 정책에서 일본을 재무장시키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아주 동북아 안보가 경제무역뿐만이 아니고 안보에서도 아주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1894년 청일전쟁의 전운이 앞으로 조만간 또 한번 네.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에 뭐 대한민국 국군이 육해공군 특히 해병대 결코 쉽게 과거처럼 뭐 중국이나 어디 눌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안세윤 교수님께서는 해병대 장교로 아주 큰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남중국해에 있어서 이런 안보 위기는 한미동맹이 답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반일 운동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본래의 안보 협력 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나오셔서 재미있는 이 군사 얘기, 경제 얘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세영의 중국 바로 읽기를 가급적 자주 나와주셔서 네. 재미있게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